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봄햇살이 참 따스합니다. 운동삼아 동네 한 바퀴를 걸을 때도 이제는 왠지 발걸음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고요. 산책을 가려는데 앞장서 나가던 남편이 부릅니다. 여보, 당신 남자친구 나와 있다. 내 남자친구? 그래, 옆집 대런, 너하고 잘 통하잖아. 아, 대런. 옆집도 항상 대런만 나와서 가드닝을 하거든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물론 제가 아쉬워서 항상 물어보는 게더 많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 했더니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석회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이끼 제거제를 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끼 제거제는 호수를 연결해서 물과 함께 뿌려주면 석회가 땅으로 잘 스며들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2주 후 비료를 주면 된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른 듯 하지만 그래도 믿고 찾는 대런이니까요. 다음 날 저도 당장 사다 뿌렸습니다. 약을 뿌리자 이끼가 까맣게 변하죠? 신기한 건그후 일주일 내내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역시 대런이야. 이제 크로커스와 수선화가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키우기도 쉽고 오래가는 봄꽃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네모네 하면 무척이나 화려한 꽃인데요. 남편은 아네모네의 마담이라는 옛날 영화가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글에 다방의 천박한 마담이 연상되어 싫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꽃도 이름은 아네모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네모네 꽃보다는 좀 작고 귀엽습니다. 일명 바람꽃이라고도 하고요. 이른 봄 크로커스와 함께 피는 단연생 화초인데요. 꽃은 데이지와 닮았습니다. 빨리 져버리는 다른 봄꽃들과는 다르게 아네모네의 앙증맞은 꽃은 4에서 6주간 계속 이어집니다. 키는 아주 작은 편인데요. 화단 맨 앞자리나 나무 아래 심으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한두 개보다는 무더기로 모아 심어야 더 예쁘고요. 양지나 반음지, 물빠짐이 좋고 비옥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여름에는 뿌리가 너무 축축하면 썩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은 대부분 알뿌리를 캐서 보관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 꽃은 마른 꽃대와 잎만 정리해주면 해마다 이른 봄에 알아서 계속 나옵니다. 번식은 포기 나누기로 하는데요. 작년 봄 모종삽으로 하나 푹 떠서 뒷가든에 옮겨졌거든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여줍니다. 앞 화단의 아네모네도 사실 길 건너 플로라한테 얻어온 겁니다. 중국에서 이민 온 플로라는 엄청 꽃을 좋아하고 또잘 키우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너무 작다고 투덜대더니 어느 날큰집 사서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새 주인은 그 예쁜 플로라의 화단을 다 엎어버리고 자갈을 깔더라고요. 전과 후를 다본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지만 그래도 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도 이렇게 짠한데 플로라가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플로라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갈돌 사이로 힘겹게 비집고 나온 저 귀여운 꽃들 보이시죠? 오늘은 키우기도 쉽고 오래가는 봄꽃, 아네모네 바람꽃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